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자사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의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한편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관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될 경우 그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돼 분쟁 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